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무슨 사이인지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. 권영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. 윤 씨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최근에 물어봤어요. 그 대통령한테 직접 명태균을 저기 어떤 사이냐 도대체. 그랬더니만 처음에 아마 이준석 의원하고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예. 그다음에 김종인 그 위원장하고 이런 분들하고 와서 한 번씩 해서 두 번 정도 만난 것 같고 뭐 전화 한두 번은 있었는데 우리 당 내에서 명태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,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깊이 교유하지는 않았다. 그랬더니 아마 부인한테 몇 번, 여사한테 몇 번 전화가 있었던 것 같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시기는 2022년 5월 9일로 취임식 전날입니다. 권 의원은 이에 대해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우리 정치권의 사람들도 많이 모르고 또 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세세하게는 잘 모를 때 아닙니까?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 정도라고 보여지고 권 의원은 법적으로도 당시 5월 9일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지 공무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